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생긴 게 좀 많이 합격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특히나 저는 아까 영화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게 그 농촌에서 네, 그 사물놀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진짜 송창식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. 실례가 안 됐다면 좀 부탁드려요. 250명 중에 뽑힌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노래를 똑같이 부를 수 있을 정도예요. 아우, 우리 조봉래 씨 대단합니다.